그것도 아니라 우리 부끄러워하시네요. 그 대단한 손재주를 위해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운동을 한다는 아저씨. 과연 어떤 재주일지 아저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나왔어. 네, 잘 다녀왔어요. 넘어지지 않았고. 저 뭐야? 여기.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띈 건 화려한 그림들. 엄청 큰데요? 야, 멋있는데요? 여기가 미술 작품이 전시된 갤러리인지 가정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렇다면 아저씨가 말한 손재주라는 것이 바로 직접 그리신 거예요? 예, 내가 그렸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랬어요. 안 배우시고요? 아, 이 그림을 다 어떻게 할 것이요? 너무 많아서. 어디요? 여기도 있고 좋아하세요? 여기도 있고 그래. 다 그림이에요. 아마 100점이 넘을 것 같아요. 작품 수가 엄청 공간이 부족해 많은데요. 집안에 걸지 못한 그림도 한가득이라. 아니, 화가 선생님이시네요. 이렇게 커요? 네, 다 큰 것도 있어요.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초대형 크기는 물론 그림자 하나 놓치지 않는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채색 실력은 기본. 그런데 이 모든 그림이 기본 스케치 없이 바로 붓질만으로 그려나간 작품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다 점으로 다 찍으신 것 같은데. 와, 진짜 점? 아저씨의 작품은 모두 수천 수만 개의 점들이 모여 완성된 점묘화라는 것. 붓글씨로 점을 찍었다고요? 어머. 아, 저게 컬러를 칠한 게 아니네요. 근데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몇 달은 걸린 것 같은데. 야, 호랑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호랑이의 포효가 들려올 것 같은 세밀한 붓터치. 아저씨 손재주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저 여자분은 누구예요? 사람은? 나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요. 저 한번 보세요. 잠깐만. 의심스럽나 봐요. 닮으셨어요? 다 닮았네요. 운동하는 시간을 빼곤 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아저씨. 한번 붓을 들었다 하면 대여섯 시간은 내리 그림만 그린다는데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그림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왼손으로 밥도 못 먹었었는데 오른손잡이였었는데 지금 왼손으로 저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는 그 사람의 노력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평생 오른손잡이로 살아온 아저씨가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 익숙해지기 위해 연습한 그림은 셀 수도 없다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는 지금도 덜 틀어요. 크고 거친 느낌의 초기 작품과는 달리 현재는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사물을 표현하게 됐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 말이 걸리네. 그림을 그리던 아저씨가 갑자기 왜요? 왜 그러세요? 네? 아니요. 여기가 아파요. 또.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지 말랬잖아요. 조금만 하고 쉬어요 이제 그만. 네? 많이 아파?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된가 봐요. 그래서 아 계속 누르고 계셨잖아요. 역참같이 생겼어요.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아이고. 오른쪽 몸을 쓰지 못하다 보니 크고 작은 욕창이 생기기 일쑤. 보통은 늘 아저씨와 함께한다. 아파요.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이렇게 하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그래요. 하지만 고통과 씨름하는 순간에도 절대 붓을 놓지 않는 아저씨. 그림은 도대체 아저씨에게 어떤 의미일까? 부유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결혼생활.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가게를 운영을 했었어요.
간판 광고도 하고 또 다른 가게도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아니면 그